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일자리, 새끼들아. 일자리, 이런 게 일자리지. 바로 K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K 일자리. 응원합니다. 자, 조선일보의 기사네요. 환경부는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는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고 세척할 사람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자원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1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들의 인건비 422억 원이 최근 확정된 3차 추경에 포함됐다. 이런 페트병에 라벨 떼고 씻을 사람을 만 명을 세금으로 뽑네요. 아니,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산업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업에서 충분히 거기에서 수익을 나기 때문에, 페트병들을 모아서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세금을 422억을 들여서, 그걸 떼고 씻는 걸 하면, 그게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과연 저걸 해서 1만 명을 고용해서 400억을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거 하지 않고 400억 세금 아껴서 다른 데 쓰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하면 이제 하반기에 또 취업에는 만명뭐 단기로라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니까 고용으로 나오겠죠?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참 불쌍해요. 근데 저런 거 보고 숫자에 이제 헷가닥 하는 거죠. 아, 그래도 이런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재앙 대통령님께서 취업률 잘 유지하고 계신다, 실업률 잘 방하고 계신다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저기 횡단보도 같은 데 가면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서 계시죠. 아니, 저는 뭐, 물론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건전한 어떤 고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발전적인 고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실업률에서 보면 젊은층들은 참안 좋은 상황인데 참 웃기게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60대 이상의 고용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그 고용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 류의 일들. 어른들이 뭐 기업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발전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마 저런 일들이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가? 네. 거기 밑에 댓글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만간 버스 안내양, 엘리베이터 걸 등등 예전에 사라졌던 직업들도 다시 나오겠네. 우리의 세금으로 생산성 1도 없는 요즘에 아무도 안 다니는 횡단보도에 노인들 두 명이서 노가리 까면서 노란색 옷 입으면서 놀고 있더라. 다 세금 들여서 지들 뭐 관리하는 거지. 나라는 그리스로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꼬라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